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이제 슬슬 2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3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이 되면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되는데요. 닌자고 시즌 14 시리즈, 몽키키즈 시즌 2 시리즈, 레고 테크닉 호버크리프트와 굴착기 등 구입하고 싶은 제품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구입할 순 없죠. 더구나 3월 풀모는 아멜리아 트리뷰트 등 괜찮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월 풀모 내용 및 조건에 관해 알아보러 가시죠. 이 표는 레고 미국 공홈에서 받을 수 있는 3월 레고 캘린더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캘린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레고 코리아, 우리도 좀 만들어주세요. 네? 우리도 스케줄 좀 미리 봅시다. 아무튼 이 표를 보시면 3월 프로모션 상품은 3가지가 있는데요. 레고 40450 아멜리아 이어아트 트리뷰트, 레고 40449 부활절 토끼의 캐롯하우스, 마지막으로 레고 30579 부활절 병아리가 그것입니다. 레고 40450 아멜리아 이어아트 트리뷰트는 이미 공개된 대로 그녀가 여성 최초로 대서양 횡단을 했을 때 사용한 비행기를 테마로 만든 제품입니다. 빨간색 비행기와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으며 대서양 횡단 스티커가 붙은 지도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티커입니다. 프린팅 아니에요. 2021년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되며 재고 소진 시 행사는 종료됩니다. 미국에서는 100달러 이상 구입 시 받을 수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139,900원 이상 구입 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3월 1일에 신제품들이 나오는데 풀모 행사는 3월 6일부터라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풀모가 탐이 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3월 6일까지 기다리기도 애매하고, 혹시 3월 1일에 신제품 다루실 분들은 풀모 기간은 3월 6일부터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고 40449 부활기 토끼의 캐롯하우스는 아멜리아 프로모션이 끝나는 다음 날인 3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며 4월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제품이 소진되면 행사는 종료가 됩니다. 60달러 이상 구입시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99,900원 이상 구입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규어가 아닌 조립하는 부활절 토끼가 들어있고요. 캐롯하우스 안에 부활절 달걀이 숨겨져 있네요. 전체적으로 당근도 귀엽고 토끼도 귀엽고 귀염귀염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3월 15일부터 살만한 게 있나?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요. 레고 39579 부활절 병아리는 폴리백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40449 부활절 토끼의 캐롯하우스와 동일하게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이 되며 재고 소진 시 행사는 종료됩니다. 40달러 구입 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79,900원 이상 구입을 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총 52피스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활절 토끼의 캐롯하우스였을지만 어울릴 것 같습니다. 동그랗게 오므리고 있는 병아리의 입이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저 빨갛게 달아오는 양 볼도 귀엽네요. 이상으로 3월에 진행되는 프로모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멜리아 이어아트의 트리뷰트랑 부활출 토끼의 캐롯하우스 둘 다 마음에 들긴 하는데 문제는 진행 날짜가 달라서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리고 아멜리아 이어아트 트리뷰트는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어서 3월 1일에 출시되는 신제품을 6일에 구입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요. 이왕 구입하는 거 풀모랑 같이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다들 계획적인 구매로 4월 풀모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